기능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신년 운세 좀 봐달랍니다. 신년 운세. 아, 이런. 38세 여성 직장인인데요. 새해. 38세 여자 직장인인데. 직장인. 예. 재물 운 좀 봐달라고. 보통 재물에 대한. 예. 자, 직장인 재물 그러면 무엇으로 물어봐요? 승진. 승진. 아니죠? 주식. 직장인 재물 그럼 뭐가 문제 될 것 같아요? 연봉. 그러니까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죠. 없죠. 예. 그럼 잘 생각해봐라. 어? 너 내년 지금 내년의 지금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을지가 사실은 계산되지 않느냐. 계산돼요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하러 물어보냐 생각되죠. 예. 자 그럼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니죠. 이직한다고 직장 급여 많이 오르나 그렇지. 하나는 재테크. 예. 어떤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있거나 예. 나오지 않아 보여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나? 지출. 내가 특별히 돈 쓸 일이 있나. 아. 이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아닌가요? 그거 말고도 있어요? 직장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승진하면 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근데 승진할 일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게다가 38세 여자니까. 네, 그렇죠. 본인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승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사실은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죠. 맞아요? 맞은 것 같아요? 예. 결혼은요? 결혼은 했어요? 예, 결혼. 기혼? 예. 그냥 사실상 그냥 심심해서 본 거죠? 예, 심심해서 본 거죠. 자, 1번 봅시다. 현재는 뭐 그냥 금전적으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렇죠. 금전적으로 큰 문제 없죠. 예, 사실상 되게 안전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봐도 예. 상관없습니다. 자녀 어떻게 돼요? 자녀는 모르겠어요? 예. 자녀가 있으면 저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녀 있으면서 저렇게 나오면 진짜 급여가 꽤 괜찮다는 얘기를 네, 알죠? 빡빡한 건데. 방해하고 있는 건 뭐야? 뭔가 좀 결정을 내는 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결정되어진 게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뭐 지출 예정이 있다던 이미 결정되어진 게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죠? 예. 저 정도면 꽤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연초인데 지출 1년 내에 어떤 큰 지출이 결정되어 있는 거면 뭐 이사라던가 뭐 이런 큰 지출이겠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지출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맞죠. 3번. 뭔가 진행되는 게 조금 뭐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과거 뭔가 좀 판단을 재테크 쪽으로 뭐 판단한 게 있는데 좀 판단이 좀 미흡한 게 있지 않았나 좀 손실 봤다? 예, 라고 봐도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일단 재테크로 봐도 되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남편의 지위가 좀 약해지는 건데. 남편이 뭐 좀 돈을 갖다 좀 그니까 어떤 데다 좀 썼나.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뭐 회사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뭐 회사 때려치고 자영업한다고 막 나쁜다거나 뭐 이런 거. 현재 어때요?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느 정도 진퇴양난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저지먼트 보면서 아 이게 그 일인가 보구나 싶어지죠.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쵸? 그러네요. 네. 네. 이어지잖아요. 근데 미래 어떻게 돼요? 6개월 접더라고 미래를 인정하던데 저 어떻게 어쨌든 뭐 이 사건을 지금 예. 이 진퇴양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 뭐 넘어간다 이거죠. 예. 자, 스트렉스 정도면 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충 넘어갈까요?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충 넘어간다는 거죠. 큰 타격은 아니다. 생각보다 그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막는다. 뭐
뭐 생각해 볼만 하죠. 이게 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될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진퇴양난인 걸 알고 있다고요? 네. 봐봐요. 이게 1년에 된 얘기잖아요. 네. 그 대신 연초잖아요. 네. 근데 진퇴양난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미 현재. 예. 네.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 그 어떤 결정되어진 아, 것이 뭔가가 예. 했다는 게 예, 했다는 걸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미. 예. 자, 7번. 뭔가 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좀 성과 같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리죠, 도리. 네, 도리가. 성공이 많네. 아니, 그러니까 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력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적거나 예. 혹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또 도리의 문제라면 저기 킹 오브 소드 역방향이 어쩌면 배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얘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뭐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흘러갈 수도 있다고요. 모르죠. 이거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7번짜리 보면서 저기 4번짜리가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석 다시 되는 거죠. 예. 8번 어때요? 노중하는데 없는 게 없다. 그쵸. 어차피 그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두려워하는 건 뭐죠?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예. 예. 너무 내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예. 10번 어때요? 그건 뭐 자존심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쵸. 예. 뭔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예.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니, 알아요. 아닌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자존심. 아, 그건 저거 저 카드만 본 거고 다른 카드 레퍼런스 해야죠. 잽싸게. 도리? 도리죠. 예. 아, 어떻게 인간이 도리상 그건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뭐 남편이 뭔가 좀 저지르긴 저질렀나 보더라고 이걸 예. 남편적으로 하니까 뭐 고개 끄덕끄덕거리더라고. 예. 남편 무슨 일 있어 저질렀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죠.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아 근데 마스님은 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데. 아,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얘도 어려운데. 까다롭습니다. 걔